지난 시간에 제가 그 98페이지 평형 상태의 성질 이 부분을 그냥 그 교재만 쭉쭉쭉 읽어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.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예를 하나 적어드릴 거고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야 되니까 참 유심히 좀 보시기 바래요. 알겠죠? 자, 대표적인 가역 반응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. 그게 바로 뭐냐면 N2 플러스 3H2 그리고 화살표 정반응, 왼쪽으로의 화살표 역반응, 그리고 ENH3라고 하는 암모니아가 생성이 돼요. 자, 뭐 자주 보던 반응식이기 때문에 뭐 반응식에서 크게 거부 반응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를 왜 비슷한 예를 같은 예를 계속 들어드리냐면 이 예로 숫자까지 통째로 머릿속에 다 픽스를 시켜 놓으셔야 돼. 알겠죠? 그죠? 그래서 숫자도 안 바뀌어요. 숫자 안 바뀌고 계속 반복해 드립니다.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그 숫자대로 나올까요? 안 나올까요? 안 나오겠죠? 그죠? 하지만 그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매칭을 시켜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. 나온다고요? 희망사항이죠. 그죠? 희망사항이고 안 나옵니다. 이대로는. 자, 한번 보죠. 자, 지금 N2, 3H2는 반응물이고 ENH3는 생성물이에요. 그렇죠? 그리고 얘를 제가 9개의 숫자를 적을 거야. 9개의 숫자를 적을 건데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완전히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. 좀 기초화학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유심히 보시기 바래요. 처음에 주어지는 이 농도, 10몰 농도 이건 어때요? 제 맘대로 넣은 거예요. 아시겠죠? 여러분 어때요? 개수하고 상관이 있어요, 없어요? 개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, 그죠? 얘 개수는 몇인데? 1. 얘는 개수가 얼만데? 3. 만약에 개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1몰농도, 3몰농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. 이거는 첫 번째 주어진 농도는 출제자나 제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넣어주는 농도다. 그럼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어때요? 이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넣으시면 돼요. 근데 그게 어때요? 잘 안 되죠, 그죠? 마음대로 넣었다가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. 자, 10몰농도 넣어줬고 생성물은 안 넣어줬어요. 이러한 농도를 무슨 농도라고 저희가 일컫냐면 무슨 농도? 그렇죠. 처음 농도 또는 초기 농도라고 이야기를 해요. 초기 농도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같은 말이에요. 그리고 이 초기 농도, 처음 농도는 어떤 그 물리량과 관련이 있냐면 Q라고 하는 무슨 지수? 그렇죠. 반응 지수하고 관련이 있어요. 반응 지수. 반응 지수와 관련이 있다. 라는 이야기를 좀 꼭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. 반응 지수. 괜찮죠?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숫자 세 개를 이제 농도별로 쭉 적을 거예요. 농도별로 적을 건데 제가 이렇게 박스 처리할 겁니다. 그리고 밑줄을 하나 찍 긋고 자, 또 긴 박스를 넣으면 박스마다 몇 개씩의 농도가 들어가요, 여러분? 세 개씩의 농도가 들어가겠죠, 그죠? 그러면 총 몇 개의 농도? 여섯 개의 농도를 계산해 내셔야 돼, 이제부터. 계산해 내셔야 되는데 힌트는 몇 개? 단 한 개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. 됐죠? 그 힌트가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. 수소가 얼마만큼 반응했다?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. 질소가 얼마만큼 반응했다? 나올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얼마만큼 생겼다?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그것들을 해가지고 그 숫자를 반응한 또는 생성된 그 농도를 도대체 어디에다 넣어주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농도를 결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됐죠? 그래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질소가 반응한 양을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. 질소가 얼마 반응했냐면 2몰 농도 반응했대요. 2몰 농도. 자, 처음에는 무슨 농도라고요? 첫 줄에는 처음 농도. 두 번째 박스에 들어가는 세 개의 농도는 무슨 농도냐면 반응 농도예요. 뭐라고요? 반응 농도. 반응 농도. 반응 농도. 그리고 밑줄이 거져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농도는 무슨 농도? 충분한 시간이 흘렀어.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무슨 농도가 되겠어요? 가역 반응이니까.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같아서 외부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농도? 평형 농도라고 해서 세 번째는 평형 농도예요. 이 포지션을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. 평형 농도. 요즘에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1분 안에 문제를 풀기가 조금 버거워요. 숙달돼 있지 않으면 이 문제 어때요? 막 3분 걸리고 4번 걸려. 3분 걸리고 4분 걸리면 우리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? 이 문제 풀었다 손 치더라도 심리적으로 압박이 막 오는 거예요. 시간이 없으니까.
그렇죠, 그죠?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? 숙달밖에 없어요. 근데 이 문제가 예전에는 뭐 2회당 한 문제씩 나왔다라는 빈도를 가지고 있다면 요즘에는 거의 매회 나올 정도로 출제 빈도가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기초과학에서도 한번 다뤄드리는 거예요.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기초과학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처음 농도, 반응 농도, 표형 농도 이 틀대로 내가 농도를 결정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아시겠죠? 문제 중에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? 질소가 반응한 양이 주어졌어요.